여러분, 킹아츠 아이언맨 피규어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와, 감사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또 약속들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킹아츠 아이언맨 피규어가 마크 1부터 마크 46까지 그리고 아이언 패트리어트부터 워머신 마크 1에서 마크 3까지를 모두 모아서 그 50개를 여러분께 리뷰해 보이려고 했는데 12개 정도가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다 모았습니다. 지난달에 모았던 유튜브 수익으로 질렀습니다. 국내 샵에서 시켰고 이거는 해외 직구로 또 시켰고 제가 검색을 해서 킹아츠 아이언맨 최저가를 검색해서 각각 다른 데서 왔거든요. 하나씩 열어서 또 일단은 박스라도 보여드리고 총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언박싱까지는 아니고 어떤 게 없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저 역시 또 물건 검수도 해야 되니까. 오빠 잠깐만, 좀 어두운 것 같아. 킹아츠 카톡 박스는 다 이렇게. 뭐야? 아 그렇죠, 깜짝이야. 여기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 마크 43인 줄 알고 나 43 있는데 아니고 킹아츠 마크 20. 제가 20이었거든요. 20을 주문했고요. 자, 마크 20이랑 이거는 제가 같은 데서 주문을 했거든요. 마크 10이네요. 마크 10. 와이프가 이거를 제가 산다고 허락을 맡았는데 오늘 쿠폰들이 도착하는 걸 보고 굉장히 당황하더라고. 이렇게 망하냐고. 다 컨텐츠니까.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킹아츠 하지 마세요. 왜냐면 킹아츠는 사실 아이언맨 피규어가 마크 1부터 마크 46까지 41 그 본즈 하나 빼고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라인을 타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요 1500만 원 됩니다. 와이프 표정. 왜냐면은 이게 25만원씩이니까 25만원씩 50개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1250만원. 근데 요즘에 29만원씩 올랐어요. 마크 8이 안 왔는데 마크 8은요 지금 30만원 주고 샀어요. 와, 이거 박스 상태 보소. 이런 건 한번 열어봐야 되는데. 요거는 마크 14죠. 마크 34. 이 녀석은 마크 15인가? 이거 뭐예요? 애는 뭐예요? 5인가? 5 아니잖아. 5? 욕한 거예요? 이거 많이 사서 지금 욕하지? 애리 뭐지? 이건 열어봐야지. 이건 열어본 거 같아. 아, 40 아닌가? 아닌가? X가 10이고 V가 5인데 L은 뭐야? 아 맞네, 40인가 보다. 40. 왜냐면 여기서 40 아닌가? 편집 다시 해주세요. 네, 일단 편집해주세요. 자, 이 녀석도 되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아직 다섯 개 더 남았습니다. 아니, 25개 이거 홍콩 겁니다. 일본에서 온 거 아닙니다. 와, 이거 다섯 개 한 번에 더 샀죠? 아우, 정말 이거 뭐 다 까놨냐? 검수한 거 같긴 한데. 네. 마크 23, 마크 32, 마크 12, 마크 24, 그리고 마크 20. 8까지 워머신 마크 1이랑 아이언맨 마크 8만 오면 발매가 되지 않은 마크 41 본즈 빼고는 아이언맨 마크 1부터 마크 46까지 대망의 전제품 수집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50개에 가까운 아이언맨 피규어를 언박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12개만 더 사는데 얼마 들었냐? 제가 여러분께 말해요. 잠깐 저 가 계세요. 얼마인데요? 예? 얼마인데? 요 12개를 사는데 아래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킹아츠입니다. 요
끝나고는 이제 안 할 거예요. 나머지 두 개 조금 배송이 해외 배송이어서 늦어지는 워머신 마크 1과 아이언맨 마크 8까지 오면요,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멋있는 모습, 다 아이언맨 다 펼쳐진 모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